주부가 눈 건강을 위해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사과하고 담그라고요? 주스 좀 만들려고.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과 사과의 칼륨 성분은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인데요. 여기서 잠깐! 진짜 비밀 병기는 바로 올리브유! 올리브유를 넣게 되면 당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베타카로틴이라든가 루테인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올리브유는 혈관의 혈청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눈 혈관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매일 마시면 노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. 사과, 당근 주스 한 잔에 여유를 즐긴 후 이번엔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눈 운동을 보여주는데요. 눈 운동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눈동자 굴리는 거. 눈 감고 눈동자를 아래 위 상하 좌우로 돌리는 거죠. 상하 좌우로.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? 눈 건강에 좋으니까. 건강한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. 또 다른 관리법은 일명 눈 모으기 운동. 먼저 팔을 뻗어 손가락을 눈 중앙에 세운 뒤 8초간 응시합니다. 뻗은 손을 천천히 당기면서 눈앞에서도 8초간 유지하면 눈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뭐니뭐니 뭐니 해도 예방이 최우선인 황반변성. 이외에도 쉽고 간단한 지압법과 운동법으로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. 먼저 예방이 최고예요. 지압법입니다. 유양돌기뼈 귀선 있는 부위와 이 턱 부분의 사이에 유양돌기라는 근육이 있어요. 양쪽 유양돌기 근육 위쪽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자주 마사지 해주세요. 골반과 허리 요추 그리고 흉추를 거쳐 턱관절과 경추의 상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이 목에서부터 우리 안구에 있는 모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서 망막에 있는 황반부가 점점 퇴화되거나 노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첫 번째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한쪽 부위에다 초점을 잡아둡니다. 그런 다음 가슴을 쭉 내밀어 등뼈를 바로 세우고 발끝을 세워서 의자 밑으로 넣어주세요. 이때 아랫배에 힘을 주고 괄약근을 조이는 느낌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. 발은 걷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시선은 정면을 보고 초점을 잡아줍니다. 아랫배는 넣고 괄약근에 힘을 줘 허리와 골반을 곧게 편 다음 걸을 때는 의자에 무릎 뒤가 밀착되도록 걸으면 되는데요. 쭉 펴면서 이때 팔은 구부리지 않고 쭉 뻗는 게 좋습니다. 실명을 부르는 황반변성 쉽고 간단한 운동.